미리 좀 여쭤봤잖아요. 혹시 저희들한테 궁금한 거 없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. 성규형 왓썸맨 섭외해줘요 하셨는데 안 됩니다. 자, 다음 거. 수민아 씨는 성규형 하이텐션일 때 옆에서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? 성규형 저러는 거 대본 아니죠? 아, 네, 대본 아니고요. 실제로는 더 심각합니다. Yes, yes, yes. 축구 안 보고 이거 보러 왔다. 오. 저희는 지금 축구 보러 갈 건데. 저희 끌 거거든요, 이거. 네네네. 혼자 계세요, 여기. 희열규와. 장성규 선배님 시립대 경영 후배입니다. 자랑이 되어주세요. 아직은 자랑이 아닌가 봐요. 그니까요. 어떻게 하면 성규 형님 같이 찰지는 개드립을 칠 수 있나요? 하셨는데요.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때. 진짜요? 아니, 저는 노력파예요. 어, 진짜요? 네. 책 읽어요? 네네. 무슨 책? 최불암 시리즈? 아니요. 최불암 시리즈? 이거 좋았다, 이거 좋았다. 저는 뉴스페이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성규 오빠 그 바다씨 분장했던 거. 오빠 책에도 맨 앞장에 들어갔잖아요. 맞아요. 또 아나운서로서 보람이 있었던 일 궁금합니다 했는데요. 없어요. 이상원님, 형 몇 센치야 하셨는데 어떤 거요? 주어가 뭐예요, 주어가? 제가 다 이제 길이가 다르니까 뭔지 알려주세요. 정확하게 제가 밀리미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. 성규 형은 뭘 먹고 그렇게 이뻐요? 미나 형님은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요? 하셨는데 뭐 먹었어요? 아, 제가 예전에는 참이슬 먹고 좀 귀여웠던 것 같은데 네. 요즘에는 술을 못 먹다 보니까 귀여움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은 약간 청순한 느낌 아닌가요? 귀여움보다는? 지금은 좀 텐션도 떨어지고 발랄함도 떨어지고 슬퍼요. 지금 쉬는 날이 없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일을 한 3개 정도 없애요. 없애요? 네. 이거 없어지잖아요, 일단. 비밀이야, 비밀. 비밀이야. 비밀이야. 트위치가 지금 680명이에요? 네? 진짜요? 트위치 한번 가볼까요? 야, 653분인데 지금 댓글이 18개 달렸네요. 이분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, 저. 보겸 닮았다고. 어, 네. 저 보겸님 네. 바에 술 먹으러 왔다가 네. 저쪽에 보겸님이 계셔서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네. 의외로 키가 굉장히 크시고. 그거 저였어요. 자, 형 지상파 고정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 지상파 고정 들어갔어요. 아직 뭔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한 개 이상일 것 같아요. 근데 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? 해야죠, 지금. 힘들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죠. 이렇게 찾아주실 때 해야지 뭐. 오빠도 세 개쯤 그만두세요. 그래도 열 개인데? 오빠 진짜 취하신 거네요. 저요? 아니요, 저는 음주 방송할 줄 모릅니다. 3두 이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위가 있으시냐고. 아, 저는 3두. 약간 상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어깨? 어깨. 근데 거기도 좋아요. 어디요? 엉덩이. 아, 엉덩이. 지금 앞에서 피디님이 네. 이거 하고 계세요. 아, 또 앞에 한 피디님이 엉덩이 까졌어요. 장성규 아나운서는 스스로 잘생긴 걸 아시네요. 네네. 저는 일단 알죠. 왜냐면 거울 보니까. 전 제 얼굴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저는 진짜 4년 전에 아침 뉴스 딱 같이 했을 때 네.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왜냐면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피지컬이 막 좋아 보이는 느낌이 아니었어요. 근데 키가 187에 몸도 너무 턱대가 너무 좋으시고 얼굴도 작고 키가 좋고 얼마 빌려달라 그랬지? 드립의 원천. 아, 성규 형 드립의 원천은 모유죠, 모유. 어렸을 때 애기 때 모유 잘 드셔야 됩니다. 아,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요즘에도 먹냐 막 물어보시는데 그건 실례예요. 저도 막 이상한 드립이 생각났는데 차마 어머니께 죄송해서 못했습니다. 어머니는 건드리지 말아요. 네, 그래서 우리 엄마 힘드셔 지금. 프리오 승사장님 연락 안 되시죠? 이거 궁금해요. 프리 전에도 안 됐어요. 왓썸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? 또 박준영 선배랑 굉장히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. 솔직히 준영이 형은 못 이기죠, 제가. 다 근육이에요. 아, 진짜? 아직도? 그냥 타고난 말근육 있잖아요. 뭐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잔근육이 살아있고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. 미국인이에요, 미국인. 지금 나이가 근데 마흔이 넘으셨잖아요. 쉰이 넘었죠. 쉰이 넘었어요? 형 쉰 하나 되셨죠. 근데 절대 신체 나이는 두 살이죠. 앞으로 기권하실 거예요, 안 하실 거예요? 라고. 저는 할 거예요. 근데 양해를 구하고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장성규 기권했다 얘기만 듣고 욕하지 마시고 양해를 구했는지 사전에 이렇게 뭔가 다 됐는지 컨펌이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 욕하세요. 전 너무 억울합니다. 야, 트위치 1,000명! 와, 1,000명 넘었어요? 야, 야, 1,014명이다, 1,014명! 아, 와, 대단하다. 성규 형님 키가 크다 보니 옷을 입어도 멋지네요. 또 벗은 것도 보셨어요?
어, 차명성님, 형 워크맨 잘 보고 있어요 하셨는데 지금 워크맨 또 핫하더라고요. 제가 하고 있는 워크맨이라는 그 저 오빠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. 어떤 거요? 워크맨 그 외벽 닦기. 어, 외벽 닦기. 네, 건물 외벽. 줄 안 달려서. 뛰어내면서 뛰어. 마지막 방송인가요? 당연하죠. 엔딩이에요. 인생 엔딩. 아. 선 넘네. 선 넘교. 제 별명이잖아요. 선 넘. 아, 선 넘교. 마리텔에서 선. 오빠 너무 재밌어서 네. 머리가 좋으신 건지 궁금하다. IQ가 몇 정도냐? IQ 저 23이요. 개구리. 아니야, 생쥐, 생쥐. 아니, 전 IQ 뭐 그런 거 없고, 저는 사실 제가 막 진짜 재밌다고 전 몰라요, 저는. 근데 약간 웃기려고 안 해도 사람들이 웃죠. 아니요, 저는 항상 의도가 있어요. 잘 먹히는구나. 그렇지, 그렇지. 타율이 좋죠, 저는. 몇 탈 몇 푼, 네. 몇 니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한 18, 0푼 0니. 100%네요. 100%다. 이야. 타율이 100%다. 18, 0푼 0니. 욕한 거 아닙니다. 이거 무슨 소리예요? 네. 미나 누나 너무 이쁘네요. 성규 형, 형은 잘생긴 것 같아요? 못생긴 것 같아요? 저는. 외모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. 저는 뭐 만족해요.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. 그러면 사랑받고 있다는 건 제가 기본적으로 뭐 매력 있게 생겼다? 미중 무역 전쟁의 결말을 예상해 달라고. 어, 누구 누구? 미중 무역 전쟁의. 아, 전쟁이요? 네. 전쟁 한번 날 것 같아요. 미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요? 언제부터요? 저 약간 어릴 때 좀 예뻤다가 고등학교 때 침착이었다가 대학 오면서 다시 좀 살아났어요. 아, 대학 때 고쳤었나요? 대학. 네. 농담이에요. 아, 저보고 아, 큐님이 18타자라고 무슨 말이야? 아, 18치는 타자라고? 네. 보통 3할타자, 4할타자 아, 거의 타지마을이네요. 타율 18 아닌 것 같은데요? 아, 미안합니다. 9할로 낮췄어요. 어감이 좀 안 좋아서 9할로 갈게요, 9할로.